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드리는 읽는 약국입니다. 저는 약사 정용주고요. 자, 오늘은 또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친구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고민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10년 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까지 4명 해서 가족보다 가까웠고 의지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생활 환경이 달라졌지만 같이 얘기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았기에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과거형을 쓰셨네. 좋은 관계란 게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의 친구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유난히 저와 직장이 가깝다 보니 그 친구는 친구들 모임 외에도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았는데 그 친구만 만나고 오면 제가 그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 일이 힘든 건 알겠지만 언제나 만나면 상사 욕부터 시작해서 징징대는 말뿐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힘들지만 친구와 만나면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서로 힘이 되고 싶은데 그 친구는 그냥 자기의 억울하고 힘든 얘기만 제게 다 쏟아내고 제 얘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버리는 겁니다. 가끔은 저도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그 친구는 자기 일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면서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를 핑계로 몇 번 약속을 거절했더니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자기를 피한다면서 또 징징댔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른 친구들이 제게 연락이 와서 친구가 힘들면 좀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너무 속이 상했지만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친구의 약속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여전히 그 친구는 징징대다 못해 이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저한테 강요하기까지 하더군요. 전 다시 지쳐갔고 결국 친구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 친했기 때문에 아예 관계를 뚝 끊는 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의 징징대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습니다. 아유, 당연히 그러지. 하지만 단 한 가지 걱정은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멀어질까 하는 겁니다. 같이 친했던 다른 친구들에게 또 어떻게 제 얘기를 하면서 징징댈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합니다. 혼자 피해자인 척 억울해할 것 생각하니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가까웠던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 모임에 계속 나가려면 이 친구의 징징대는 소리를 계속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 사연을 듣고 제가 책에서 좀 의지가 되고 처방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제목 좀 마음에 드시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제목 왜 이래? 나는 왜 만날 이용만 당할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불안감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거부 불안이다.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이 거부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 이코르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욕망이다. 그 욕망 앞에서 때로 좌절하고 흔들리고 상처입고 피 흘린다고 해도 우린 끝까지 잘해내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이기에.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의 하나를 나는 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한다. 즉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차림이 달라지듯이 인간관계 역시 시의적절해야 하는 것이다. 거절이 필요할 때는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는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관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심리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간관계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적극적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서고자 하는 지배형 인간관계에 불편함을 느껴 거리를 두려고 하는 회피형.
인간관계에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밀형이 그것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시의적절하게 이 세 가지 유형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순응할 때 순응하고 리더십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리드하며 자신의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이 문제다. 그 많은 내가 때로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불화하면서 나의 시의적절한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매우 독립적이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타입인 하온 씨는 도무지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다. 연애할 때 남편은 그저 자상한 남자였다. 뭐든 하온 씨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거의 매번 그 의견에 따랐다. 음식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옷 입는 것, 여행지를 정하는 것 등등 무엇이든 그녀가 하자는 대로 했다. 그런 태도에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하온 씨는 자신의 성격이 워낙 급한 반면 남자는 느긋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느긋함이 있으니 지금처럼 자상하게 나만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결혼 생활에 뒤따르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녀는 비로소 남편이 완벽한 순응주의자였음을 깨달았다.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태도가 심했다. 그동안 하온 씨는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배려해준다고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자신의 엄마에게 무조건 순응하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밖에서도 거절이라는 것을 못하는 남편에게 하온 씨는 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게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 특히 아버지와 싸우며 번번이 눈물바람을 하는 엄마 앞에서는 물론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도 이런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남편은 되레 이 편이 더 편한 측면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유형이 의외로 많다. 너무 의존적이다. 남의 눈치를 본다. 만날 이용만 당한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 비위를 맞춘다 등등. 이들의 대인관계 패턴을 살펴보면 대체로 순응성이 지나치게 높았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순종적인 정도가 지나칠 뿐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자기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너무 큰 것이 원인이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은 물론이고 처음 만나는 상대한테도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거나 상대방이 연장자일 경우 마치 무슨 비서처럼 나서서 애를 쓴다는 것이다. 그런 자신에게 열패감을 느낄 때도 많아서 그러지 말자고 결심하지만 막상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고들 한다. 그런 행동의 밑바탕에는 대개 자신을 무력한 어린아이로 보는 심리가 숨어있다. 마치 거인 나라에 온 걸리버처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거부 불안이다. 자신이 태도로 인해 상대방에게 거부당하고 상처입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 욕구가 무조건적인 순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유형들은 먼저 자신 안에 그런 심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좀 덜 순응적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물론 누구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한 없는 게 현실이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다. 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약한 때가 있고 거부당하고 상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모멸감을, 치욕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며 나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이라도 떼어놓는 훈련을 하는 수밖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압하면서까지 상대에게 맞춰줄 필요는 없다. 나 자신보다 어려운 존재는 없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신만 상처를 받는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런 심리의 밑바탕에는 1차적으로 나르시시즘이 깔려있다.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는 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미이다. 내가 괴로운 건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와 같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다소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어쩌랴. 그런 심리가 다소 병적으로 기울면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상처받고 나만 외롭고 나만 위로받지 못하고 나만 가엾은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반대로 자기 혐오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때도 역시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다. 유부남 상사와 사랑에 빠진 지안 씨는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에 경험하게 된 잘못된 만남은 그녀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런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와 비슷한 만남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소설, 영화 속 이야기는 다 남의 일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어야 저런 진부한 연애에 빠질까 하며 한심해하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이야기가 달랐다. 애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 견디다 못한 그녀는 남자에게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다. 그때부터 상황은 급전직하로 달라졌다. 남자가 그녀를 피하는가 싶더니 아예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의 결말이 늘 그러하듯이 말이다. 지안 씨는 남자에 대한 원망과 후회,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참담해진 그녀의 행동은 더욱 파괴적으로 변해갔다. 급기야는 두 사람 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보다 못한 친구의 도움으로 지안 씨는 마침내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다. 상담 초기에 지안 씨의 분노는 세상을 향한 적개심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불행한 나와 행복한 다른 사람들로. 그녀는 자기를 빼놓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한 다른 사람들을 다 미워했다. 그녀를 보며 나는 기욤 미쏘가 책에 쓴 문장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건 그들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힘들어하는 회사 후배에게 자신이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 떠난 것뿐이야. 혼자 불행을 곱씹어봤자 너만 손해야. 남녀가 헤어질 때는 쿨하게 떠나보내는 것이 최선이더라.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면 결국엔 남는 건 피폐해진 나 자신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그만 잊어버려. 후배에게 씩씩한 조언을 하고 돌아선 뒤 지안 씨는 자신에게 많이 놀랐다. 그만큼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겠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언을 왜 자신에게는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탄식하듯이 말을 이었다. 제가 후배에게 해준 조언을 그때 저 자신에게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회한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 그런 회한에 사로잡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제목의 시집도 있는 것처럼 뒤늦은 후회와 탄식으로 겹겹의 층위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른다. 왜 우리는 남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는 조언을 할 수 없는 걸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없다. 지안 씨의 경우가 가장 좋은 사례이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남자에게 꼭 복수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났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즉, 남의 인생에서는 일어나도 되지만 내 인생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지독하게 나르시시즘적인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없다. 호르헤 보르헤스가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에서 표현한 저 유명한 문장. 수십 수천 세기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뿐이다. 공기 중에, 땅에, 바다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바로 나한테 일어난 일뿐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보르헤스는 오로지 지금의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하듯이 나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자신에게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역시 그냥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려 애쓰는 것이다. 이때 왜 하필 나한테? 라며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진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반적이면서 특수하다. 내게 생긴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다. 정신의학자 융은 일반적인 문제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나의 컴플렉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그는 언어 연상 검사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보면 거기에 대해 연상하는 것이 느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고 하자. 그럼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 반대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른다. 그럼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일반적인 아버지상에 대해 분노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 편에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문제에는 감정이 적용한다.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분노,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우울과 고통과 슬픔, 미래에도 똑같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등의 감정이 우리 뇌에 일정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화가 나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생각과 감정이 공존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최근의 뇌 연구에 따르면 감정과 생각은 서로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 역시 생각이 똑같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크고 강할수록 생각 역시 똑같은 무게로 그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적어도 일정한 시간 동안 그 결정을 뒤로 밀어두는 것도 현명한 태도다. 바다에 파도가 거셀 때는 바닷속을 볼 수 없다. 잔잔할 때만 그 바닷속을 볼 수 있는 법이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 속에 온갖 감정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이다. 우리 마음을 보호하려는 정신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되씹기만 한다면 그건 오로지 과거에만 고착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공간은 현실이다.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래, 처음부터 잘못된 상대임을 알고 만난 나에게도 책임은 있지 하고 감정을 잘 덜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소셜 네트워크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단 스마트폰에 전화번호가 많이 저장되어 있을수록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SNS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그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시간을 쪼개서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내는 모임도 많다. 나로서는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지만 한편 부럽기도 하다. 그런저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부지런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부지런함이 부러운 것이다.
나는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것조차 벅찬 사람이다. 그곳을 이용하는 것 역시 깜짝 놀랄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웃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나가는 사람 등 그러다가 얘기거리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가십부터 시작해서 별별 음모론까지 잔뜩 올라오는데 밤새 그 알람 소리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나가면 누가 퇴장했냐고 뜨니 나가기도 쉽지가 않다. 그런 경우 남은 사람들이 십중팔구 그 사람을 험담하기 때문이다. 나도 한동안 그런 처지에 놓일까 두려워서 그냥 눌러 앉아있곤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험담을 당하는 쪽을 택했다. 그때의 해방감이란.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의 전용 빨래방이 있어서 나도 가끔 그곳을 이용한다. 그곳은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나서는 끝날 시간쯤에 다시 가보곤 했다. 그런데 오가다 보니까 의외로 빨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왜 그럴까 의문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해보니 너무 좋았다. 내가 머무르는 동안 그것은 오로지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그 자유와 해방감이 나를 더없이 편하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단지 그들을 알고 있다는 안도감만 줄 뿐이다. 요즘은 인테리어에서도 불필요한 짐을 다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관계도 때로는 그처럼 정리가 필요하다. 언젠가 아이를 소위 말하는 좋은 집안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엄마를 만난 적이 있다.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올라갈수록 폐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다고 나중에 인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엄마의 열성에는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고 말았다. 주위에 가끔 그렇게 인맥 관리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과시용이나 활용 목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눅눅하지 않다. 오히려 냉정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필요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자신에게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시간을 내어 만나주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남자들 중에서 은퇴하고 나니 모든 인간관계가 사라지더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잘 나갈 때는 주위에 밀물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허탈감과 상실감을 감당하기가 몹시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한다. 그들을 보면서도 인간관계에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과 몸과 돈을 투자하다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그 대신 나와 늘 24시간을 함께하는 나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다. 100이면 100사람 다 잘할 수는 없다.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한 사람만 있다면 성공한 셈이고 그 사람도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도 내가 항상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그걸 왜 남에게 바라는가? 평소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서로를 힘들고 피곤하게만 하는 사이라면 자주 보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100% 유지되는 인간관계를 원하기에 힘든 것이다. 그보다는 자기 특성에 맞게 해나가면 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버리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버리는 것에 대한 마음까지 수용하는 것이 선택이다. 두 마음을 다 가지려는 것이 문제다.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피드백에 따라서 나의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건강한 까칠함이다. 뭐가 두려운 게 있으세요? 이제 당신답게 사세요. 네, 이 책이 주는 아주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간관계들이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내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냥 괜찮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친구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정도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봐줘야 된다는 표현 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되지? 친한 친구 관계, 아주 오래된 친구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 사이라면 오케이 여기까지 워워 할 수 있지 않나요? 관계에 대해서는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얘기하세요. 친절하게 까칠하세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관계가 오래가요. 여기서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나를 불편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상대라면 간격을 두세요. 만나는 간격. 저는 그게 때로는 저한테도 시간을 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만 보고 친구한테서 보여지는 모습이 저 친구는 왜 저럴까로 보이는데 가끔은 저도 그 모습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왜? 친구는 제 거울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 친구가 혹시 워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 워워 시켜주세요. 그리고 좀 다독여주세요. 편 좀 들어주라 이런 뜻이에요. 가끔 편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즐겁게도 좀 해봐주시고 친구 사이 좋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부담되는 친구 사이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친구한테 상처받지 마시고 친구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러려면 친절하게 까칠해지세요. 벌써 읽는 약구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뭐 이렇게 빨리 가죠? 저는 그냥 몇 번 안 읽은 것 같은데 사연 읽고 이렇게 읽으니까 후딱 가네요. 네. 여러분들도 후딱 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자, 다음부터는 또 재밌게 사연과 또 좋은 이야기가 있는 책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처방책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분께 처방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실 많은 인생 사연들 듣고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많은 좋은 이야기도 찾아보게 되고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30분간 꼭 복용해 주세요. 안녕.